노인정에? 아, 예. 저 경로당을 시니어 클럽. 클럽. 여기 시니어 클럽이구나. 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나이 드신 분들을 찾아가는 그쵸, 게 맞네요. 오래된 일이 맞네. 혹시나 근데 계속 살고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뭐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예. 저희들은 탐정들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고모를 좀 찾고 있는 일이 있어요. 요 주민센터.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사셨습니다. 알아보실지. 고모가 57년생. 네. 라고. 여기 이 동네에서 얼마 정도 사셨어요? 저는 여기서 50년. 어우, 그러면 오래 사셨어요? 네, 다 50년이나 사셨어요. 아, 한 분이라도 좀 나오면 좋은데요. 이름만 갖고 모르죠. 우리 이름만 가지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름으로 안 통하잖아요. 지금 딱 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좀 얼굴 뭐 몽따주라도 하나 있으면 맞아, 예,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특징이라든지 예. 사진 하나 없이 참문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 이름만 가지고 어려워. 야, 나는 진짜 많이 그 힘들고 아쉽네.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 한 사람이라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 기대로 왔거든. 맞습니다, 누나. 그리고 저 동네가 그냥 개발만 안 됐으면 네. 아, 사진이라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진이라도 한 장만 있었으면은 진짜. 그니까 사진 보여줬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정보가 정보가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한강에 뭐 김서방 찾기인데 서울에서 한 명만 나오면 좋은. 그니까요. 한 명. 무슨 전화죠? 전화가 왔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형님.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뭐 좀 한번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고모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예, 형님이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한번 도와주십시오. 사람들한테 쭉 한번 돌려보세요. 동상들하고 아는 저 지인들한테 수소문 좀 해봤는데. 예, 수소문 하셨죠? 그, 아는 사람을 찾았어. 아, 그래요? 와. 아, 그래, 찾았네요. 이게 되네. 야, 이게 진짜. 왜냐면 우리 저기 박민호 탐정님이 주변에 많이 좀 그쵸. 예, 수소문을 해놨기 때문에. 몇십 통 전화를 해놨기 때문에. 예. 예. 자신이 대통령 다니는데 이사 보러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예. 거기서 우연히 그 사람들을 봤다는 거야. 아, 우연하게요? 그렇지. 아,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 다음에 통화하자고. 예, 예, 형님. 준석아, 아, 잡았네요. 항상 이럴 때가 제일 뿌듯하네. 어디 성당에 지금 첫째 예. 고모를 본 거를 예. 제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예. 이 성당으로 찾아간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아는 형님한테 예. 수소문을 딱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다른 쪽에 이제 성당에서 물어보고 예, 물어봐가지고 물어 여기서 예, 물어봐가지고 아. 인맥이 정말 중요하네요, 또. 그러니까 예, 이쪽 일은 진짜 인맥이. 안녕하세요. 아, 이제 다름이 아니라 조카가 지금 고모랑 고모부를 좀 찾고 있습니다. 조카가 고모? 네. 네. 근데 고모랑 고모부가 여기 성당을 다닌다는 혹시 연락해서 이제 조카가 찾고 있다 라고만 좀. 조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입니다. 그 다음에 고모가 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그래도 우리 직원분께서 확인을 네. 한번 해주시네요. 우리. 네. 여기에 교적이 있는 거는 맞는데요. 아. 네. 휴대번호는 없어요. 지금 제대로 다니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주소는 있고요. 주소는 있어요. 아, 주소는 있어요. 아, 주소 있대요. 한번 성당으로 전화를 주십사. 연락은 취해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전화를 드리라고. 네네.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올 것 같지? 네, 연락 잘 될 것 같지? 네. 응. 성당에서 적극적으로 네. 협조를 해주시니까 네. 잘 될 것 같아. 네. 오늘은 일단 네. 여기서 그냥 철수를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자, 과연 연락이 올지 고모로부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분 고모분이라고 지금 연락이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오. 어? 아버님 산소만 보고 싶다고 한다. 좋게 얘기를 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 그 명함도 보내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제가 조카분 전화번호를 알아내드릴까 이랬더니 그것도 싫으시대요. 만남 자체가 얘기하기가 싫다 이 얘기네요. 망설이시면 제가 조금 설득을 좀 해보시겠는데 망설임이 없으세요. 저희도 뭐 어떻게... 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일단 알겠습니다. 모르는 어떤 사연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요.